무슨 의미죠? 노린놀이? 세상에 노린놀이 구워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풍파 이렇게 노린놀이. 한번 뒤집어 주세요, 그럼. 몇 번 뒤집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자의 매력은 진짜 매력은 서른이 넘어야 나타난다. 맞는 것 같아요. 공감하세요? 네, 공감합니다. 예. 뭔가 도전적이고 예. 막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인간으로서 좀 완전한 모양을 찾아가는 네. 게 아닐까요? 통통 튀는 매력과 성숙한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배우 한예슬의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한데요. 이제는 공백 기간이 좀 길어져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는데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몸을 좀 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용기 내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는 날이 오기를 제가 노력해 볼게요. 아, 지금까지 한예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한예슬 씨 그 스모키 화장이 아주 가을하고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네, 김일중 씨 아나운서. 김일중 씨 아나운서. 예, 예. 예. 김일중 씨 바지도 참 핫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았죠? 네. 시뻘 같은데요, 아주 그냥. 네, 준비하신 한밤 기획도 굉장히 호기심 가는 주제예요. 그렇습니다. 상큼한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재밌는 드라마에는 꼭 이것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주 괜찮은 가을 남자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궁금합니다. 누구지? 누굴까요? 사랑이 그리운 계절 가을. 아유, 정말. 외로운 당신의 감성을 흔들어 깨우는 드라마 애정 씬. 드라마 애정 표현.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참 가벼워요. 드라마 애정 씬의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라마를 살리는 제3의 주인공 애정 씬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글거려서 촬영이 힘든 지경이에요. 스킨십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매회 달달한 스킨십이 쏟아지는 주군의 태양. 너무 재밌어요. 잘 보고. 꺼져. 저도 봤어요. 애틋한 이 장면 때문에 잠 못 든 여성분들 많으셨죠. 따끈따끈한 첫 키스씬 촬영 현장을 전격 공개합니다. 우와! 수줍은 저 표정 좀 보세요. 공유지 저봐요, 저봐. 50여 명의 스태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된 촬영. 두 시간 동안 10번 이상 반복된 키스에도 매번 진중하게 열정을 다한 소공 커플 덕에 거의 NG가 없었답니다. 야. 나쁜 손이 나쁜 손. 나쁜 손. 옷 속을 넣었어야 돼. 실제 연인처럼 정말 달달하죠? 자, 키스씬이 담긴 주군의 태양 개본을 긴급 입수했습니다. 다섯 줄의 지문 한 줄 한 줄에 생생한 호흡을 불어넣어 로맨틱한 영상으로 다시 태어났는데요. 아, 이렇게 되는군요. 홍보에도 적극 활용되는 짜릿하고 달달한 애정씬이 나갈 때마다 치솟는 시청률. 이게 바로 애정씬의 힘입니다. 애정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는 가장 큰 이유는 사건들을 해결하거나 혹은 그 사건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게 흐름상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빛 속에서의 절절한 애정씬. 아... 또 다른 고난과 역경을 암시하는 포인트가 됩니다. 갈등이 해소된 해피엔딩 애정씬에 어김없이 꽃잎이 흩날리죠. 정말 아름다웠죠. 애정씬을 가장 가까이 제일 처음 보는 촬영 감독을 만났습니다. 기억나는 거는 수족관에서 키스씬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찍는데 한 10번쯤 했을까? 키스하는 순간에 눈물이 딱 떨어졌어요. 파이널로 딱 발견했을 때 아 이제 그만 찍어도 됩니다. 이별을 함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촬영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드라마 속의 과감하고 강도 높은 애정씬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애정씬은 어땠을까요? 60년대 정말 키스했다 그러면 그건 스캔들입니다. 카메라 워크를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포옹하는 정도의 키스씬이 이루어지던 시대인데요. 이쁜이 너와 나와 단둘이서 우리 내 행복을 찾자. 입술이 닿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시절. 아, 중요한 타이밍에 창틀이 껴있네요. 드라마 최초의 실제 키스, 여명의 눈동자를 기점으로 리얼한 키스가 시작됐고요. 90년대 초반 이후부터 대유행한 애정씬이 있죠. 돌고 또 돌고 명장면을 위해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 열 바퀴 넘게 뛰다 보니 스태프들의 체력 고갈로 NG가 났답니다. 요즘 드라마의 새로운 트렌드,
소품을 활용한 감각 있는 애정씬. 이름이 붙은 키스신들이 유행을 주도합니다. 시청자